생 아니. 생선만 해요. 숟가락을 예. 비해 보세요. 팔뚝만 한 새우. 죄송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어디 얼굴에다 아... 비교해 보려고요. 보시래요? 아, 진짜. 제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큰 편인데 세상에 제 얼굴보다도 훨씬 팔뚝만 하죠. 얘를 이 등에다가 네, 칼집을, 예, 칼집을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아, 이렇게 내장. 내장. 네. 내장이 오늘은 얘가 밥을 안 먹었나 봐요. 검은 모래 아, 네. 내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새우는 요리 이렇게 길쭉해도 요리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덜 휴지기 위해서 아, 여기를 다 칼집을 내줘요. 요 칸마다. 예, 칸마다. 아. 제가 요리를 두 가지 작품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는 제가 자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르고. 근데 얘는 세상에. 세워주는 요리 하려고 그래요. 오, 이렇게 세워주고. 제 요리는 파기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양봉 씨 트레이드 마크죠? 예, 파기름. 아주 이 새우를 이렇게 넣고 익히는 거예요. 아, 예. 얘를 완전히 익혀. 하는 거는 예, 아니고요. 예, 튀기지 않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면을 굽는 네, 구워요. 색깔도 색깔이, 점점 빨가지고 네. 점점 벌어지고. 달기슬해. 그래서 이제 칼집을 많이 누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에서 이렇게 쭉 팽창이 되면서 그렇죠. 살이 좀 벌어지는군요. 또 시각적으로 볼 때는 네. 더 커 보이고. 더 보이고. 예. 얘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익을 수도 있을 때는 네. 머리만 살짝 쪄서 이렇게 해줘도 아, 그렇죠. 돼요. 예. 아우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우. 여기 생강, 청양고추, 파채, 홍고추. 아 지금 이게 생강채예요. 그래서 여기 실고추가 또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좀 맛이 칼칼하면서 네, 다 좀 경쾌할 것 같아요. 그 소스가 진짜 환상적일 네. 거예요. 진짜 예. 제대로 아 알도 다 익었고. 네, 알도. 얘를 위에다 올려놓고 네. 얘 밑에는 기름 가지고 향을 내는 거예요. 주고. 선생님 이건 한 마리 한 7, 8만 원 하나? 아이,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게 새우 한 마리 온갖 12,000 원입니다. 공개. 아우. 선생님. 네? 제가 요리해 달라 그랬지. 작품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